안녕하세요, 게임튜버 하영입니다. 전 칠무예였으며 역대 칠무예 중에서도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바졸로뮤 쿠마가 쓴 열매 초인계 도톤도톤 열매를 소개합니다. 킹피스 블루스피스 두 게임 다 알아볼건데요, 도톤도톤 열매는 어딘가 다 날려버릴 것만 같은 강력한 힘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자, 얼마나 강력한지 우리 알아보러 가실까요? 고고고! 킹피스 도톰도톰 열매. 전체적으로 타수가 좋아 PVP에서 견문색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특히 X, C 스킬의 타수가 좋습니다. 사거리가 좋아 멀리서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동기가 없어 접근, 이동할 때 좋지 않습니다. V 스킬이 범위가 넓어 맞추기 쉽습니다. 하지만 V 스킬을 제외한 모든 스킬의 범위가 부족합니다. 스킬들 시전 속도가 좋습니다. 스킬들 쿨타임이 짧습니다. 등급도 낮고 얻기도 쉽지만 등급에 비해 매우 사기적인 열매라고 생각됩니다. 블록스피스 도톰도톰 열매. 전체적으로 타수가 좋아 PVP에서 전문색을 쉽게 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범위가 살짝 아쉽습니다. 전체적으로 사거리가 사기라서 맞추기 쉽습니다. 특히 스킬이 범위가 넓어 맞추기 쉽습니다. 이동기가 순간이동기라 접근할 때 좋습니다. 하지만 하늘을 날 수 없어 이동에는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스킬들 시전 속도가 빨라 맞추기 쉽습니다. 얻기는 쉽지 않지만 그만큼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